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계획들 세우실 때가 됐는데요. 뭐 여러분 중에서는 오랜만에 그래도 우리의 침체된 기분 좀 전환해볼까 해서 문화활동 생각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화활동 하는 거 보면은요, 유럽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커스 보러 가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사회는 아직 서커스가 그렇게 인기라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예, 제가 아침부터 이 서커스 얘기하는 거, 이 이유는요, 서커스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였었죠. 지하철이 역주행, 그러니까 뒤로 갔습니다. 맨 처음 보도는 300m가량 뒤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 메트로의 주장에 따르면 100m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300m와 100m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탄 승객들의 입장에서 볼 땐 100m든 300m든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간을 보냈을 것은 분명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모든 건 내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TV에서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책임지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요, 책임진다는 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인을 볼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언제나처럼 첫 순서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으로 시작하는데요.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진짜 뭐 주말이 유난히 빨리 돌아왔어요. 아, 연휴가 있었으니까요. 예, 예, 화요일까지 쉬니까. 맞습니다. 예, 매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요, 어쨌든 이 지방선거는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헤드카피 지방선거 관련된 건가요? 어떤 네, 겁니까? 뭐 다 섞여 있는데요. 예. 오늘은 카오스. 아, 혼란, 예. 혼돈. 혼란, 혼돈이죠. 예. 자, 세월호 사고 후 24일째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선거는 26일 남았습니다. 예. 이번 주말이 지나가면 정치 일정은 아마 브레이크 없이 달리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여야 모두 원내 사령탑을 새롭게 선출했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국회 내 의원진에 운전기사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령탑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 어느 때 정치 국면보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난코스를 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김무성, 안철수 의원과 함께 입성했던 이완구 의원이 예. 원내대표가 됐고요. 아하.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 모두 이제 3선 의원인데요. 예. 각 당 내에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중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최초의 충청권 원내대표. 맞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인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네. 자, 이완구 원내대표 어떤 인물인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합리적인 성품이고요. 네. 원만한 대인 관계가 돋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네. 15대, 16대 의원을 지냈고요. 이제 19대 재보선으로 돌아온 셈인데 범친박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재밌는 것은 충남 도지사를 이제 지냈었는데요. 예. 2009년이면 이때가 이명박 정부거든요. 예. 근데 세종시 수정안이 쟁점이 됐던 때가 있었죠. 예. 이때 도민들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제 지사직을 내던졌던 소신파이기도 합니다. 강단도 있고 합리적 보수의 수장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MBC 기자 출신으로 정리에 그렇죠. 입문을 해서 네. 3선인데 특히
특히 이제 여성이 지역구에서 대리 재선을 한다는 거. 네. 처음에 비례대표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재선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맡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 쟁점이 터질 때마다 뚜렷한 본인의 확실한 색깔을 보여줬는데 그죠? 네. 예. 그래서 박영선 의원 본인도 다들 내가 기가 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다. 이렇게 이제 후보 연설에서는 또 강조를 했었어요. 저도 동의해요. 네. 예. 그 지난해 한창 쟁점이 이제 복잡할 때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관련 그 남북정상 회담록을 전격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빌미를 제공한 것이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 아니냐.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설 등 이 쟁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뚜렷한 존재감을 부각을 시켰었는데요. 예.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해서 예. 사실상 추대 방식으로 만장일치 선출 됐다 이렇게 본다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까지 거쳤습니다. 네 명이 이제 경합을 벌여서요. 노영민 의원, 최재성 의원, 이종걸 의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표에서는 과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1, 2위만 추려서 노영민 의원과 격돌을 벌였는데요. 재석 128표 중에 69표를 얻어서 당당하게 이제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7대 총선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로 처음 이제 입성을 했고요. 예. 18, 19대는 구로울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제 3선인데요. 예. 이 부드러운 여자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선출되자 당당한 야당, 존재감 있는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친노가 가장 다수파를 차지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맞습니다. 요번에 그 다수파라고 불리우던 친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라는 네. 것이 이제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와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네.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 대목에서 이제 오늘 카피가 카오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예상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원내사령탑의 캐릭터를 놓고 국회는 이제 분명히 상생과 협력으로 가야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뽑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혼돈이라는 말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죠. 예측이 이제 불가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원내대표 두 분의 캐릭터만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각 당 내부의 예. 당대표들과 그럼 신임 원내대표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 예. 또 합이 짜여져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황우여 대표의 경우에는 거의 수명을 다한 당대표다.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예. 지방선거는 이완구 원내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야당의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지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와 예. 이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제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예. 따라서 여야 구도의 변수도 달라지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변수로 그렇죠. 떠올라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새 원내대표들을 두고 어떤 전략들을 구사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예측 불허의 파장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최경환 원내대표와 그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네.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도 물론 상당한 권한을 갖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김재원 신임 원내수석 그렇습니다. 부대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제가 사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인터뷰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 예, 본인이 원내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전략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무기권을 행사하시는군요. 예, 아유, 이거 언제 그럼 모실 수 있는지 아주 저 조만간 한번 나오시겠죠. 아마 저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그렇죠.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런데 또 이게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이 정말 심란한 네.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또 뭐 혼돈스러운 소식이 4월에는 이제 잔혹한 달 네.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5월은 정말 심란한 달인데요. 네. 이 오늘은 모두 다 혼돈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세월호 직전까지 시끄럽던 무인기 사건. 요 국방부가 예. 한 달 동안 이제 무인기에 탑재됐던 마이크로칩 분석을 마치고 네.
발표했는데 세 대 모두 북한에서 발진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소행을 확증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발표한 게 끝이 아니고요. 예. 이제 시작인데 그렇다면 무인기의 목적은 뭐냐. 무인기의 또 향후의 위험성은 어떤 것이냐. 예. 그럼 이 국방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재밌는 것은 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말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 것으로 발표가 나자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짧은 말을 남겼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게 그 다 분석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무인기를 막지 못해서 아마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근데 그 정말 세월호 사건 말이에요. 무인기 사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사실 그래요. 이게 정치권의 얘기를 좀 자세히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발언도 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 돌발 발언들이 예. 또 뭐 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흘러나오는데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정리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각각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 배트말에 대해서 정리가 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야, 이게 어떤 것인가. 이제 해석에 의견이 구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세월호 관련 그 언딘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언딘 측에서 인양 작업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끄러워졌는데 그동안은 유착 관계다라고 이제 의심을 받다가 그 다음 수순에서는 해경과 언딘이 서로 구조 활동에 대한 이 부진했던 부분을 책임 공방을 했어요. 예.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민간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고 글쎄요. 또 해경 소속의 구조대원이 이제 병원을 실려가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불참 선언을 하니까 어찌 보면 업체 입장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 그럼 우리는 빠지겠다. 예.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불참 선언을 한 것도 또 의혹. 안 해도 의혹. 이 사건도 지금 일파만파 그렇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카오스. 이지만 네. 혼란이 상당히 심한데요. 지금 사실 이 나오고 있는 노래 조수미가 부른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맞네요. 그렇죠? 예, 누군가 그러더군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보면 지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카피처럼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카오스,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사고가 있었죠. 얼마 전에 지하철 2호선이 추돌하더니 이제는 1호선 경인선 전동차가 300m나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차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들린 지하철 사고 때문에 국민들 불안 정말 가중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하철만큼 안전한 교통수단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해왔는데요. 과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자, 오늘은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시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 거듭되는 지하철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황영철입니다. 예. 자, 이 어제 경인선 자동차가 300m. 이게 지금, 맨 처음에 보던 300m인데요.
지금 서울 메트로 측 1호선 관리하는 측은 100m 뒤로 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300m냐 100m냐는 말장난이에요, 이거. 그 안에 타신 승객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이 지하철이 뒤로 가니까. 예? 네,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이거 사고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압축 정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사한 다른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의 이런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제 특별 점검을 하기도 했고, 또 서울메트로 역시도 한 열흘간의 특별 점검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검이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또 어떤 더 다른 큰 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2호선 사고도 그렇고 어제 1호선 사고도 그렇고 이게 신호기 고장이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검을 했다. 지금 황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낡아서 자주 고장이 났었다 이건데 이게 낡아서 그랬다라는 건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낡으면 바꾸든지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데 위험을 알고도 조치를 안 취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뭐 낡았다고 이제 뭐 상연수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보면 어느 것은 교체 필요성이 있고 어떤 것은 교체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2호선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교체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리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추돌 사고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이 피상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도 나와서 책임을 지겠다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요. 또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1년에 이것을 교체하는 데 한 뭐 5천억 정도 예산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니 중앙정부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또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보안 계획을 세우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고 구간이라는 것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이 지금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메트로가 됐건 코레일이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관피하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호선도 그렇고 1호선도 그렇고 이게 신호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고 더군다나 이런 자꾸 지하철 사고 이런 것들이 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신문사가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뭐 코레일이 관리를 이고 어제는 거는 했다고는 하지만 서울메트로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메트로 역대 최고 경영자 중에 15명 중에 10명이 서울시 고위직 출신이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전인 배경에 서울시 관피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세월호 참사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제 관피아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역할을 맡기려는 거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 정부나 또 자치단체가 감시 감독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될 곳에 이전에 그 자리에서 일하던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또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것으로부터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으니까 향후 이런 자료를 인용하는 또 대통령이나 또 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임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가 난 이후에 서울시 측에서 15명 중에 그 얘기한 그 10명 중에 4명은 잠깐 동안 부사장직을 하던 사람이 겸임했다는 식으로 또 면피성 보도자를 내고 그랬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11명 중에 6명은 역시 반피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들, 시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담아하게 받아들이고 새로 우려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그 면피성 보도자를 내는 걸 보면서 아직 서울시가 제대로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회 안행위에서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을 했다고 그렇다고요? 네네. 그럼 이 법이 우선 어떤 법이에요, 이게? 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그런 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도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 안행위에서 제대로 못 챙길 그런 법안들이 있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칭은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등등의 이런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파악했고요. 네. 뭐 화산 활동에 대해서 이런 재난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재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법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고 나서 이 법은 매우 지엽적인 법이다. 우리가 이런 지엽적인 법만을 통과시켜 놓고 마치 이 세월 이후에 또 법안 챙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 우리나라 이제 재난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이 마련되면 저는 굉장한 변화, 큰 법안이나 시스템에 있어서 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점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이런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세월호 참사나 지난번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나 혹은 어제 있었던 1호선 후진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 실시 이거는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 실시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야가 논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가능하면 빨리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불려나오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습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일시를 잡는 게 좋다고 보고요. 뭐 여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행위도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고 있는 국회 상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이 담당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현안 보고도 받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싶지만 지금 계속 미뤄왔거든요. 저희들이 14일에 이제 현안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미뤄온 것은 일단 사고 수습에 먼저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뭐 이런 시기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좀 꼴이 좀 우습다고 보고요. 합리적으로 이때쯤이면 국정조사든 여타의 상임위 활동이든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2년까지 다 수습이 된 다음에 하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저도 2년이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안행위도 14일날 현안 보고를 받았듯이 또 정부 부처하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의사 일정을 논의하다 보면 한 이때쯤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이 사고 수습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이제 빠른 시기에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부분들로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요, 이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조사 과정에서 지금도 부실하게 진행이 되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파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월호 부분은 뭐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을 굳이 꺼내는 것은 저는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정략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이제 국회가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다각적인 수사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또 힘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한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특검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대 힘 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럼 예.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시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주자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SK텔레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예,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죠.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전설의 맛보리 맥콜. 이번 역은 9호선 나공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282 일성건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작심 인터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새 야권 움직임을 보면은요, 이 관찰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잠잠했던 야권 연대 움직임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야권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의당 노희찬 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희찬 전 대표님.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 지금 현재 말이에요.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 그 지금 농성 중인 유가족과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지금 일단은 KBS 측의 특정 간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숫자를 비교하는 바람에 이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물론 KBS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지금 사건 발생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 KBS 등 그 일부 공영방송이 예. 너무 이렇게 그 이 전 피해자 중심 보도보다는 정권이 받을 피해, 정부가 받게 될 피해를 어떤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해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불신을 받아왔어요. 예. 그 누적된 불신 속에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KBS가 일단은 그 발언한 걸로 지목된 당사자를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사람을 해임하는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제 KBS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다수 그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네. 예, 그걸 그렇게 발뺌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는 게 죄송합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KBS가 이런 그 공영방송이 아니고 국민방송이지 국영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이 아닌데 언론 본연의 어떤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좀 어떤 이 보도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군다나 이 청와대로 유족들이 갔다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차례 그 사과도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말로 하는 사과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이제 행동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진도 현장에는 그 국가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온 거죠. 네. 사건이 발생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고 발생 후에 정부의 어떤 대처가 여러모로 미흡하고 켜켜이 불신을 갖다가 쌓아놓아 왔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아직 우리 구조와 수습이 끝나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예. 지금이라도 좀 특단의 대책을 그 세워서 이런 이제 희생자 가족들과 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부터라도 밟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수많은 그 의혹들이 모든 것이 다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해경 같은 경우에도 그 공권력 아닙니까? 예. 공권력인데 그 가장 그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공권력이고 이런 사건에서는. 예. 그런데 가장 큰 지금 불신을 받고 실제로 보면 문제 투성이지 않습니까? 예. 사망자 숫자까지도 벌써 자기들이 그 잘못된 걸 알고도 벌써 보름째 그걸 숨겨왔다는 게 이제서야 또 드러났거든요.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진두 지휘를 해서 총리가 어차피 지금 지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은 예. 범정부 대책기구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진두 지휘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좀 달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지금 돼야 될지 아마 청와대도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워낙 큰 사건이 돼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정치 현안 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지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하고 통합진보당, 뭐 야당이 울산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단일화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산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고 보는 게, 통합진보당,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 우리 노희찬 전 대표께서도 과거에 당을 같이 했던 기억도 있으시고 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물론 무산됐지만. 아마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후보 개인들의 어떤 특수한 연고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당의 그 기본 방침이 예. 뭐 통합진보당하고는 절대 연대 안 한다도 아니고 또 반드시 한다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의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노선과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선거라는 특수한 또 상황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장 후보 세 분이 다 한때 같은 당에 있었고요. 민주노동당. 예. 또 같은 당에서 이 기초단체장 등을 이렇게 역임했던 그런 연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호 어떤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서 예. 같은 당에서 구청장을 지낸 세 사람이 시장에 지금 각각 다른 당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울산 시민의 여론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해당 어떤 지역에 그건 울산 시민이 또 그 단일화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선거 연대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당에서 직접 꼭 나서야 되느냐, 중앙당에서. 예.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희찬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이쪽은 또 워낙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울산, 배경이 사실은 근데 경남에서도 있고. 사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남도지사 선, 경남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도지사 선거에서. 아, 경남은 근데 지금 일단 그, 예.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그 이 후보가, 경남도지사 후보가 김경수 그런 연대를 거부했거든요. 예, 예. 울산에서도 거부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남에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 후보는 연대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예. 때문에 뭐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공학적,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네네.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의당, 정의당, 그 예전에는 이제 진보신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쪽 그렇습니다. 노선과, 사실은 이 통진당의 노선은 완전히 이 다른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연대를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 정당인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나중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말씀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다만 울산의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 울산만 그 후보들, 예외다. 예, 그 후보들이 당을 현재 달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예. 예. 지금 그 후보들의 어떤 성향과 노선과 또 그간에 맡아왔던 과정, 다들 이제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을 각각 역임해 왔고 그것도 같은 당에서 그런 이제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예. 울산에서도. 아니 똑같은 사람이 왜 세 명이 서로 당을 달려서 나왔느냐. 예. 정리해라 이런 요구가 또 상당히 또 대두되었거든요. 예. 그런 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것이 그 사정치 민주화 공천 과정이요. 이게 이제 네네. 지금 야권 전체에서 이른바 사정치와 관련된 문제로 이게 자꾸 불똥이 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일단은 그 광주에서 이른바 전략 공천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의 발생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희찬 전 대표께서는. 예, 저는 우리 현실 정치에서 많이 보아왔던 매우 익숙한 장면이다. 결국에 이제 여러 좀 서로 조직을 달리했던 세력이 통합할 때 몇 대 몇 이렇게 지분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보면은 사실은 지분권 행사이죠. 그러니까 지분권 행사를 우선시한 것이죠. 예. 지분을 무시하고 어디서 왔든 이제는 한 조직의 후보들이니까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정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냥 광주시장은 어느 쪽 몫으로 주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간에 이제 정치에서는 매우 익숙한 장면인데, 새 정치에서이란 이름으로 이걸, 합리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치라는 것으로 합리화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자기 사람 심기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왜 새정치에서 이런 어떤 그 개혁적인 공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그 통합 정신, 서로 대등한 어떤 지분권 행사를 인정하는 그런 통합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에 있어서의 안철수, 김한길 두 야당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이게 다른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야권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이 그냥 공천이 아니고 이제 기초 의원
기초단체장 이제 무공천하겠다라는 그 대국민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큰 논란이 왔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라면서 무공천을 주장해 왔었는데 예. 그것이 뭐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이렇게 폐기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공천을 제대로 잘할 개혁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사실은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천을 평소보다 더 잘해야 될 부담이 생겼는데 오히려 예.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방식에 뭐 지도부 의중에 따라 밀어붙이는 그런 공천 양상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으로 730 재보선도 참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이거 다 정당 공천 하자 이런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 하게 됐는데 얘기는 복잡해집니다. 통합진보당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자 항소심 공판이 어제 있었죠. 그죠? 예, 예. 지금 보수단체에선 중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죠? 예, 저는 뭐 이석기 의원의 그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저형 법정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법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 내란 음모라는 것이 과연 이제 그 행위에 합당한 어떤 법 적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발언이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예.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게 상당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을 음모한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국민적 설득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이분들을 또 이제 어떤 인권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또 모순도 사실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재판부의 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 운동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땐 통진당 혹은 이석기가 진보 운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보가 추구하는 바 또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왜곡시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게 진보가 아닌데 이제 그게 진보인 것처럼 오해되게 만든 것이죠. 예. 그게는 물론 이제 진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 예. 그런 점에서 진보는 재탄생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치와 내용으로 재탄생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희찬 전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전 잠시 후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